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여기 불고기. 네, 오랜만에 요 불고기 하는데 요거 이제 이게 아마도 이게 뭐지? 테라륨 아닌가? 요 안에 들어 있는 게? 네, 맞아요. 예전에 메인님이 퍼보신 거 봤는데 테라륨이더라고요. 아마 테라륨 맞을 거예요. 아, 맞네요. 저기 피카츄 외 15종 뭐, 테라륨. 그래서 어떤 종류의 포켓몬이 들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랜덤인가 봐요. 그래 뭐 쉽게 고무줄이 하나 걸려 있어서 네. 뭐 난이도는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고무줄이 없으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고무줄이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없이 그냥 만원 갈게요. 네. 자, 그러면 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은 우리 일단은 이거 뽑을 거니까 네. 얘를 탑으로 쓰자. 탑을 네. 하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얘 하나를 아 잠깐만 얘가 고무줄을 사용해야 될 텐데. 네, 탑을 하나를 끼워놓는 게 오 간다 간다 좋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한가? 하나 더 갖고 더 갖고 갈까? 피규어 하나 더 가져갈게요. 그러면 네. 조금 아직 탑이 조금 낮은 것 같으니까 제발 한번 들어주라. 어 고무줄에 걸렸다 걸렸다. 일단 뺐어요. 뺐긴 뺐으니까 이게 고무줄이 요술공 사이에 들어가면 최고거든요.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안 들어갔다. 헐, 이렇게 잡았다. 하면 헐. 아이고 아이고 잡으면 안 되는데. 응, 잡으면 안 되고 이게 딱 그 요술공 사이사이 빈 공간에 들어가면 베스트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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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갔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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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 번 나도 해볼래? 어 알았어. 이게 딱 여기 보면 빈 공간 있거든요. 그 사이로 딱 들어가주면 되는데 아 안 들어갔다. 이러면 아마 놓칠 확률이 어 가져갔다. 아 길게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게 저를 끼워야 되는데 요수공이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냐. 근데 얘는 찌부가 돼 있네. 그러게. 여섯 번 남았고 이렇게 얘는 탑만 만 원에 쌌는다 생각하고. 응 맞아. 나머지 이제 뽑으면 되는데. 아 난 요수공 싫어. 이렇게 돼서? 응. 근데 약간 이 테라리움 그때 보니까 엄청 잘 들리더라고요. 응 가벼워 가벼워. 그래서 탑을 좀 잘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어. 탑 설계는 일단. 한 번만 들어줘. 가져가줘. 가져가줘. 좋아. 아. 하나 더 박아야 되나? 또? 야 그럼 언제까지 박아야. 그러니까 맞지. 요 정도에 대박. 아 근데 저기 박히면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리조리 해야 되나? 하려면 요리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 더 가져가야 되는데 아 이거 걸렸다. 아이고 저거랑 뒤에 같이 꼈네. 어 알아 그래서 얘 일단 먼저 들어서 빼버리려고. 뒤에 있는 거랑 오케이 가라. 아, 저 뒤에 있는 거 끼워가지고 두 개 무게라서 잘 힘을 안 받아주네 이거. 제대로 끼우면 한 번에 가긴 가는데. 자, 두 번 남았어요. 네, 두 번 한 번만. 어, 하자 딱 꺼냈어요. 어, 약간 여기 누나가 그럼 이렇게 테라리움 세 개가 잡을 가격 나왔잖아. 맞아 이건 잘 잡으면 잘 잡을 것 같아. 들어가, 아, 까비 잘 잡으면 잘 잡은 것 같아. 아, 가져봐. 아이고. 눈눈이치여서 그랬나? 어, 눈눈이치여서 근데 이제 좀 벗어났어. 응. 희망 있습니다. 파이팅. 어, 언니 파이팅. 아니, 빈 공간에. 저 들어갔다. 여기 들어가. 어, 들어갔어? 아, 안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걔 들어갔어? 쟤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쟤처럼. 아, 나 차례. 떴었네. My turn. 일단 탑만 여기 하나만 떴어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해보지. 아, 조윤이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가라 조윤이. 어? 아이고. 과연 옆에 있는 거랑 안 걸리게만 조심하면서 하면. 어. 아하. 지금은 제대로 딱 들어가야 돼. 들어가나요? 아이고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 어. 고무줄 있는 부분이 어디 한 곳에 딱 들어가야지 이게 힘이 받는단 말이죠. 아, 얘 앞으로 못 가져가겠지? 해봐. 가기 힘들 것 같아. 껴라. 응. 아이고 택도 없네. 그러니까 걸어야 돼 한 군데 무조건. 안 걸면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한 군데 딱 걸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거든요. 아 대박. 이러면 이제 여기 딱 나이스. 오케이 이제 얘는 여기 딱 놓고. 제대로 걸렸어. 근데 이거 봐. 아 여기 딱 놓고. 야 오케이. 대박. 탑 좋았어요. 두윤이 짱이라고 불러야지. 두윤이 짱. 두윤이. 아 여기 들어갈 뻔했는데. 네. 요거요 잘 들려요. 요건 지우개가 있지만 그래도 좀 들리는 편입니다. 기어랑은 다르게. 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갔다. 아무렸다. 좋아. 대박. 들어갔어요. 고무줄.
한 방에 나이스! 나이스! 아, 잘 쏴가지고. 야, 나 잘해. 하나 뽑았죠? 어, 완전 사이다. 간다. 자, 이번에 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두께가? 어, 들어갔어. 대박. 나 왜 이러지? 한 번 더. 아, 뭐야. 아, 지게 걸렸어. 오. 살살. 누르기 한 번 안 되네. 아이고, 저 무슨 지우개가 여기 걸려버리냐. 그러니까. 다시. 진짜 했다. 어차피 뭐, 다시 한번 잡으시면 되니까, 지우개는 진짜 잡아도 되고. 잘 끼워봐, 그냥 한 번. 운 좋게 더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아, 좀 안 들어갔네. 이번엔 안 들어갔나? 이번엔 안 들어갔어. 근데 걸렸나? 아이고, 까비. 안 돼, 박해지만. 지우개 넣어야겠다. 응. 하여튼. 자, 지우개가 이번에는. 아, 뭐야, 안 들어갔어. 아, 들어가진 않았는데. 두번 남았어. 지우개 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일단 하나 뽑았어. 아이고. 어디까지 가? 괜찮아. 어, 근데 얘는 고무도 없지, 지우개. 어, 그렇네. 대신 공이 넓은 것 같다. 어? 어, 저기 깼어. 지우개 있네. 내가 가져간다. 어, 가져간다. 껴가지고. 오케이. 지우개만 남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냥 누르기 했으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안. 괜찮아. 다시. 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잠깐. 다른 이런 데 끼니까 잡더만. 그래. 예, 꼭. 내가 할게, 이거. 아, 하나 뽑았어. 하나 뽑았는데, 이제 3만원짜리 이게. 어. 하나만 더 뽑아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지는 아셨겠죠? 그렇죠. 저희도 알긴 아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끼기가. 이게 좀 운이에요, 운. 이거 들어가는 거는. 맞아. 어디 끼이는 건 운이기 때문에. 이리와. 어, 온다. 나이스. 아, 괜찮아. 탑은 나쁘지. 옆에 떨어지진 않아. 네, 탑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아, 여기 조금씩 보이겠어요, 여러분. 피카츄 같다. 예, 피카츄. 어, 피카츄다. 들어가라. 어, 들어가라. 여기.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방에 걸리면. 완전 잘 꼈다. 완전 잘 꼈죠? 어. 오케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옆에 떨어질 탑 없고. 좀 더 살짝 누르기. 하면 나이스. 이렇게 누르기로 뽑는데. 잘해. 고니. 자, 다음에는 고니 선수. 얘를 이 구멍에 한번 잘 껴봐. 네. 아니 근데 약간 집게가 위에 풀어질 것 같지 않아? 아니 뭐 그냥 알아서. 오, 오! 꼈다. 오! 헐. 완전 잘 들어갔다. 어, 이거 한 방에 나오나 설마? 헐. 어, 꼈는데요. 와, 대박. 가자, 탁. 맞고 한 번 더 여기서 살짝 움직여야 돼. 움직이고 누르기. 대박. 아, 차지. 아니 괜찮아. 한 번 더 끌고 올 거예요. 오, 움직이면 나오겠다. 다시 한 번 더 누르기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누르기 하면 나왔다. 아, 근데 공 끼었다. 아, 진짜네. 얼마나 잘 꼈으면 저기. 아, 이건 여기서 흔들면 되죠? 네. 나이스. 오케이. 네, 여기 테라리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참 잘 끼어봐. 아, 요리조리. 아하, 요리조리 한번 해볼까? 같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 아이고, 미안. 괜찮아. 요리조리로 요거는. 이건 애매하니까. 오, 좋아요. 오, 잘 탔다. 아, 잡아야 되네, 근데. 이게 요걸 딱 잡아야 되거든요. 너무 일치라서 안 되지, 근데. 어, 까비. 아깝다. 네, 왜 이래, 지금. 집게가 내 길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한번 끼우면 탑 없이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잡아봅시다. 오늘 우리의 운을. 아, 어? 아. 아, 이거 끼지 않았네요. 얘가 아. 탁 벌리고 가니까. 네. 쟤도 피카츄네. 지우개 쪽 잡아. 아니야. 여기 딱 끼우려고. 아, 까비. 어. 한번 남았는데. 자, 마지막. 요리조리. 오. 돈이 처음으로. 어? 낀 줄 알았다. 아, 깜짝이야. 에이, 까비. 헉. 자, 그래도 야, 많이 뽑았어. 세 개나 뽑았네요. 3만원에. 그쵸. 대박. 잘 뽑았죠. 응. 봅시다. 왔어. 하나. 둘. 셋. 자, 여기 안에가 이제 보일 거. 어? 근데 얘는 피규어가 아닌가 보다. 피카츄인데? 아, 여기 있구나. 아, 피카츄다, 얘도. 얘도 피카츄네? 얘도 피카츄인데? 얘도 피카츄인가 봐. 이런 피카츄판? 피카츄판? 자, 안에 한번 열어보자. 하나만 열어볼까요? 네. 아, 잠깐만요. 어,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런 거 같은데? 손 조심해. 어, 잘 안 열어지네요. 손 조심. 네. 하나만 열어봅시다, 여러분들. 뭔지 궁금하시니까. 가볼게요.
오 보인다 보인다. 네, 뭐 제품 인증서 있고 이거는 여기 잠깐 놔두고. 포장 되게 잘 돼 있다. 엄마 귀여워. 어 귀여워. 에 완전 이쁘다. 자 이런 피규어 피규어란다. 테라리움이죠? 네. 네. 이쁘네. 네 그럼 이건 여기까지만 할까요? 테라리움 오늘 세 마리 세 개 뽑았으니까 나중에 실력 또 사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